경주거리 1200m 3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바깥쪽에서 8번 인디언스타 앞서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6번 난다돌이 따라붙고 반마신 이내로 추격하고 그 뒤를 6번, 7번, 9번, 2번, 4번 등에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인디언스타 1마 8번, 10번, 7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인디언스타입니다. 10번 기막힌 질주가 2위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7번 마하델타가 3위로 부상했습니다. 선두는 8번 인디언스타입니다. 8번, 10번, 7번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능력 검사 때 조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사건호에서 그 채찍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편성은 오늘 편성은 뭐 육군 자체가 원래 뭐 이렇게 뭐 레이스가 센 상황 별로 없는데 오늘 또 레이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센 레이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한 선입 정도 붙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 스포트가 좀 워낙 좋아서 뭐 쉽게 앞서가게 됐어요. 선입 정도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예상 외로 더 빨랐던 거죠, 말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선입 자정이라 해갖고 뭐 잡아서 이제 선입 가기는 보다는 선행을 편하게 간 상황이었고요. 말이 오늘 좀 선행 가면서 좀 편하게 뛴것 같아요, 말이. 일단은 외형 자체도 엄청 앞말인데도 500km 가까이 나가면서 엄청 외형도 좋거든요.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200m 5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8번 원더풀 청해, 7번 플로이벨리, 6번 플로이벨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뒤 2번 삼다공주와 그리고 8번, 4번, 1번, 6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2번 삼다공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2번 삼다공주가 선두 바깥쪽에서 11번 터치스타와 6번 포마이시스, 9번 쾌한명품 등에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안쪽 2번 삼다공주입니다. 바깥쪽 11번 터치스타 따라붙습니다. 2번, 11번, 9번. 일단 이 마필이 승군전이었고 또 다른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기록면이나 성적이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필들이 한 서너 마리 정도 좀 강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레이스 편성이 좀 그런 편성이어서 또 승군전에다 해갖고 이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이제 경주를 위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레이스에 있어서 마필이 이제 4코너 이후에 직선주로에서 들어서는 아무래도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다리를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아, 마필이 이제 좀 변화가 확실히 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직선에서 걸음이 계속 좋게 이어져, 예,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앞에 인기마라고 생각했던 상대마들이 두 마리가 선행을 좀 빠르게 이끌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말들이 좀 힘소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는 뒤에서 좀 편안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경주거리 1300m 6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금포미르 선행을 노려봅니다. 그 안쪽으로 변함없이 바깥쪽 7번 영광의 태양 2위로 그뒤 안쪽에서 3번 아트스타 바깥쪽에서 10번 금포미르가 따르면서 4번, 7번, 3번, 5번, 10번 순으로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4번 바람의 전설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리면서 선두 여유 있습니다. 4번 바람의 전설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그 뒤를 6번 최강 파이터가 2위권 혼전해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바람의 전설, 4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9번, 11번, 11번. 휴양 갔다 와서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교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병행을 같이 했었는데 그 마필을 잡고 이길 만큼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게이트도 내려왔고 그래서 우승까지는 아니었지만 입상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안쪽에 그 3번 아티스타라는 마필이 직전에 뭐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마필과 경쟁이 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스타트에서 조기사님께서 뭐 강한 선행을 지시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라스트에서 뭐 요번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예, 우승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요번에 조회사님이 작전 지시가 원래 선입으로 보통 하시는데 이 마필은 요번에 좀 마필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경쟁 상대 마필도 전부 다 선행 마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강하게 예, 선행권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레트런 파크 부산 경남을 찾아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